한번 파손이 있나? 백화산에 왔습니다. 이 백화산 높이는 810m고요. 정상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하얀 모습이 거위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 백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자, 백화산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면 공면 편입지입니다. 편입지에서 1.2km 올라가면 산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하늘다리 내려갔다 정상으로 다시 휴양림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8km 되고요. 소요시간은 4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안내산업계 따라서 왔습니다. 이 백화산은 무등산과 조계산 중간에 끼어 있는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다리까지 2.7km 구간 계속 오르막입니다. 조망은 없습니다. 2.5km 왔습니다. 이곳은 마당바위 백화산 하늘다리 먼저 갔다가 정상 가겠습니다. 하늘다리로 가겠습니다. 백화산 하늘다리입니다. 금방 가보겠습니다. 와, 이 경치만 보세요. 길이는 66m. 마당바위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쪽에가 무등산인데 무등산이죠. 안 보입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천불봉 757m. 이게 천불봉입니다.
해가선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전남 화성에 있는 해가산입니다. 예. 화성군 해발 810m 해가산입니다. 와. 와. 이 조망 한번 보세요. 해가산입니다. 영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한놈의 산이고 또 한놈의 산이고. 와, 응. 기가 막힙니다. 휴양림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백화산 산행을 마칩니다. 네, 산행 거리는 약 8km 되고요. 소요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4시간 걸렸네요.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산행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